이렇게 사람들은 피서라도 가는데 가축들은 꼼짝없이 더위를 견뎌야 합니다. 더위에 지쳐서 집단 폐사하는 가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. 더위에 지친 오리들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립니다.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오리들은 사료 먹을 기운조차 못 냅니다. 선풍기를 돌리고 스프링 쿨러까지 가동해보지만 밤사이 1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. 폭염이 지다 보니까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. 입만 벌리고 허허거리고 있고 물도 못 먹고 사료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이제 폐사가 많이 나는 겁니다. 유난히 더위에 약한 조선은 혀를 길게 늘어뜨린 채 괴로움을 감추지 못합니다. 태양막을 치고 선풍기를 모두 가동하고 수시로 영양제와 소금까지 주고 있지만 우유 생산량은 뚝 떨어졌습니다. 젖도 안 나고 소도 더우도 먹고 사람들은 더우도 먹거든요. 소가 그럴 때는 폐사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. 지금 오후 3시를 막 지났는데요. 축사 내부는 적정 온도 25도를 훌쩍 넘어 36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 밀식 사육을 하는 양계장의 피해가 가장 심각합니다. 출하를 앞둔 괴산의 양계장 두 곳에서 닭 1,800여 마리가 폐사했고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 5일에도 음성의 한 농장에서 닭 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. 휀도 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얼음도 사다가 이렇게 넣어보고 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하는데도 뭐 이렇게 하늘이 안 도와주니까. 가마솥 폭염이 가축들에게는 말 그대로 살인적인 더위가 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.